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입니다. 오늘 저희 몽키 테니스 새로운 장르를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장르. 꼭 저희가 물론 티칭에 대한 영상도 하고 게임에 대한 영상도 하지만 좀 이런 테니스에서도 좀 신기한 이 묘기 같은 기술들이 좀 있죠. 우리 페더러도 굉장히 잘하고, 페더러가 굉장히 잘하죠. 때로는 조코비치도 하고. 끼가 있는 사람들이 다 하죠. 그렇죠. 예, 할 거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한 개씩 만드셨죠. 그, 근데 그거를 할 때마다 이 관중들이, 호응들이 상당히 커요. 어떤 건지 일단 먼저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바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 화이트 몽키랑 블루 몽키는 이런 이걸 할 줄 압니까? 일반적인 테니스도 잘 못한데 뭐야? 그냥 테니스도 잘 못한데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 요즘 블루 몽키가 요즘 왜 이렇게 기가 푹 죽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전 뭐 길 걸어가는데도 누가 무릎 괜찮습니까? 막 물어보고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별로 안 아픈데 그래? 그죠? 사실은 별로 안 아픈데 항상 내가 불리할 때만 아픈데. 예,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우리 동호인분들도 이걸 굉장히 신기하고 배워보시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배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가시죠. 이 동호인들 중에서도 이 기교, 어떻게 보면 기교인데 기교 중에 제일 어려운 고난이도잖아요. 그렇죠. 사실 초급자들이 가장 신기한 게 이거부터예요. 사실은 이거죠. 맞습니다. 처음에 공주 쓸 때 그러면 이거만 봐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주수도 어떻게 줬죠? 이렇게도 있고 그냥 또 어떤 게 있죠? 우리 블루몽키 또 공주수일 때 하는 방법도 뭐 있죠? 그렇죠. 그렇게도 있고 그다음 또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여자분들 또 뭐 있나요? 아니 그 아 진짜 그래서 준대요. 네 그러지. 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아니 이거 약간 김병만이 왔다가 달인 오늘 달인 촬영입니다. 오늘 달인 촬영인가요? 오늘 달인 촬영입니다. 예, 예. 어, 우리 블루몽키도 한번 어떻게 줬나요? 블루몽키는 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다고 예. 생각하시고. 그럼 뭐? 아, 제일 단순하게. 겸손하게 한다고. 우리 블랙몽키는 뭐? 저는 나달을 봤습니다. 아 나달. 나달. 오. 나달이 또 이런 게 있군요. 나달은 축구를 잘해서. 아. 네, 이게 축구 기술이 발은. 아니 근데 참 블랙몽키는 참 별걸 다 연습하는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네.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또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그냥 뭐 이런 이거밖에 없는데 대부분 동호인들 이걸 되게 신기하시더라고. 왜냐면 이게 사실 우리 존에서도 연습시키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따다닥 이래. 쓰리 콤보로 맞죠. 이것도 수준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걸 크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수고. 아 예. 그래서 이래가 이걸 짧게 해서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렵죠. 아 맞죠. 아, 그 그런 사람 레벨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예. 아 그렇죠 그건 그렇죠. 예. 그래서 짧게 해서. 그렇죠. 그냥 이거는 박자를 알아야 돼. 아 농구 선수. 농구 르브론 제임스가 됐네. 아 이런 것도 있군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여기 블랙몽키 중에 블랙몽키를 한 번씩 게임을 하다가 공이 날아올 때 이 우리 옛날에 그걸 뭐라 하죠? 이래 돌려서 이래 실로 요요 옛날에라 주머니에 넣는 거를 테니스 공을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렇다 뭐 예. 많죠. 예. 발리를 한번 하고 멋진 발리를 한번 해주고 발리하고 예. 발리 한번 하고 갑자기? 한번 해봅시다. 발리 한번 하고 예. 그다음 오른 거를 다시 아니, 높게 아 그냥 바로 높게. 그래, 높게. 아. 그 봤죠, 그냥. 오른쪽도 됩니까? 오른쪽이 지금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마이크가 있습니다. 아, 우리 블루몽키도 한번. 아, 다리가 너무 굵어가지고. 뭔가 협소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주제는 사실 이런 게 아니라 이 바로 잡는 거죠. 잡는 거 여러분 잡는 건데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네. 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전. 네. 다섯 개씩 해가지고 네. 성공. 아 이렇게 높게 던져주는 걸 잡나요? 잡습니다.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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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죠. 네, 사람도 잡는데 씨. 네. 아 저는 이게
우리 화이트 몽키가 우린 우리 블루 몽키 하면 블루 몽키 이제 마이크 잡고 아니 마이크 잡고 해야 되는가? 다 술래요 아! 다섯 개 중에 어, 한 개 성공 한 개 아! 한 개 성공입니다 자 다음 비 몽키 아까 비 공식에서는 잘했는데 블루 몽키가 연습할 땐 잘했는데 어, 한 번 더 술 보죠 어. 오, 세. 오, 오. 네. 어, 신 늘렸는 것처럼. 오, 다섯 개 성공. 다섯 개 성공. 이럴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블랙몽키, 아, 마이크 있습니다. 네, 블랙몽키 마이크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블랙몽키 해봅시다. 오, 하나. 어, 오. 근데 좀 약간 데디몽키랑 좀 달라요. 하는 스타일이 약간. 아니 그 수분까지 안 해요 수분까지 아니 아니 이거 레슬 할 때 그래가지고 얘가 공통에 넣고 공통에 넣고 레슬 하듯이 다시 예, 예. 어. 그러니까 저는 연습공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아, 그냥 다시 잡아서 받고. 바로 다시 던지고 다시 잡아서 바로 던집니다 아 그러면 그거를 한번 그거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예 진짜 실제로 우리 화이트 몽키가 레슨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뒤에서 포인트를 한번 조금 부드럽게 한번 쳐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던져주고 또 포인트를 그럼 치면 또 다시 잡아 에이리. 아 다섯 개 넣어야 됩니다 지금 찍고 있는 기간 어 다시 자, 하나 자 한 개 오케이 다시 잡고 둘 그다음 또 둘 다시 잡고 또 셋 손에 안 잡고 바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바로요 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또 아 그럼 우리 여기 끝나고 데리몽키 자, 데리몽키 도전 한번 해보시죠 하나 공 던져주고 그리고 아~ 둘 던져주고 아~ 높으면 좀 어려워요 이게 사실 높으면 좀 어렵거든요 아찬 선수 포인트가 좋네요 아~ 어~ 낮게는 되지 낮게는 되지 높은 거는 안 돼 낮은 거는 된다 자 요 데리몽키 요 방법이 있나요? 그래도 우리 동호인분들이 이거를 배우고 싶다면 그래도 이론적으로 저희는 또 이론적으로 하는 또 테니스를 추구하니까 백과사전에 나오는 네, 네. 방법인데 이게 동호인분들이 이걸 흉내만 내셔도 이게 공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의 힘을 죽이는 건데 이 힘을 죽이는 걸 연습하시면은 아 이게 드랍샷이나 셔터 넣는데 굉장히 좋아요. 생공을 생공을 받는데 네. 네, 이런 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이 공이 날아오는 네. 속도와 내가 라켓을 여기서 뒤로 빼는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네,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세요. 이 정도 하기 좋으면 됐지 알아서 하세요 갈수록 아저씨 비슷해 동네 아저씨처럼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대충 삽시다 자 공이 자 대리분기 자 공이 이리 날아온다고 쳤을 때 어떻게 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날아오는 이게 뭐 초당 네. 뭐 몇 킬로 될 게 아닙니까? 네. 초당 몇 킬로 될 게 몇 네. 미터? 네. 이리 날아온다 나도 라켓을 날아온다 네. 같이 해서 다시 올려 위에 다시 올리는 겁니까? 네. 아 요렇게 해서 네. 다시 요렇게 해서 공을 네. 감싸듯이 힘을 주는 거죠 싹 싹 싹 싹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러면 네. 우리 그 블랙몽키는 요걸 뭐 어떤 감각으로? 아, 근데 저 친구 계속 저기 있어야 되나요? 아니, 우리 그 화이트몽키는 한번 해보죠. 아, 보여줄까요? 근데 보자. 제가 하는 거 보고 그래 웃던데 본인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저보다 잘하는 모양이야. 또 결과를 네. 보여주시나요? 결과를 보여주시나요? 오, 오신 낫네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때리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한 개 두 개 다예요. 그래서 핏살기 안 보고 아, 안 보고 합니다. 박정우 선수는 안 보고 합니다. 우리 하이트몽키 그래도 제가 제일 못하네요. 우리 그 블랙몽키는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나요? 저도 근데 이거를 뭐 특징적으로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지만 드랍샷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네. 이게 용이합니다. 이게 딱 공을 흡수하는 역할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런 거를 좀 많이 그냥 해보라고 하죠. 아 근데 없어. 레슨자들이 이걸 알려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쌤 이거 이래 하는 거 잡는 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아직 그냥 뭐 그냥 포인트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아직 꺼내면 제가 또 인상을 그리죠. 아 인상을 네, 쓰시네. 꺼내면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도 우리 지도자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공을 잡거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신기해하실 텐데 요거는 또 완전 초급자 때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요 바운드해서 공을 잡는 거 혹은 뭐 우리 몽키 팀들이 아까 이렇게 기교를 보여줬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또 이렇게 따라 하시면은 게임하면서 공을 줄 때도 조금 더 좀 덜 민망하죠. 있어 보이죠. 왜냐면 맞아. 이런 제스처 하나에 이 사람들 또 그레이드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테니스 치러 갔는데 몸빼 바지 입고 가면 무시당하는 것처럼 딱 테니스볼 같이 입어야 되지. 공 줄 때도 뭐 이렇게 딱 간지 게임. 척척척척척척척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니 우리 또 우리 블랙몽키가 한 명 멤버가 더 느니까 우리 예 분위기가 좋네요. 좋네요. 치치가다. 네. 저희 다음에는 몽키 동계훈련이라고 해서 또 재밌는 거를 또 준비를 했죠. 예. 그거는 우리 또 화이트 몽키가 또 체력 관리와 최근에 이런 몸보신을 좀 해야 되는 촬영이라서 예, 또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좀 죄송하네요. 왜요? 너무 저희 놀다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놀다 가는 것 같아요. 한 번씩은 이런 거 있어죠. 그죠?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